자, 오늘 부를 노래는요. 소극장에서 불렀던 노래들 하는 그게 일단 이 프로젝트의 포인트였잖아요. 토이의 인싸라는 곡을 하겠습니다. 이 노래가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좋았어요. 토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지만, 그러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토이 유이얼이라는 사람은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꼬마 친구들의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이에요, 유이얼 씨는. 네. 이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가지? 어떻게 이렇게 하지? 이렇게 가사를 어떻게 쓰지? 거기서 뭐 너무 멋진 변재원 선배님, 뭐 김현우 선배님, 뭐 너무 훌륭한 보컬들도 함께 참여를 해줬지만 어쨌건 유희열이란 뮤지션이 저희의 학창 시절을 그러니까 저를 만들어준 거죠. 저의 몇 퍼센트를 성시경이 될수 있게 너무나 기분 좋게 요즘 후배들이 선배님 노래 듣고 뭐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. 저희 때 가수들한테는 이 토이가 너무 중요한 뮤지션이었던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언제 기회 되면 토이 특집으로 한번 얘기를 깊게 하죠. 네. 이 형은 깔리는 곡이 없는 거예요. 곡이 하나하나 다 자기 프로듀싱 안에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야기.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고 소극장 때 치면서 부르고 싶었고.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치면서 불렀고 우리 팬들은 들으셨고 요즘에 뭐 감자탕을 이기지 못하는 노래가 좀 속상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. 한 명이 들어도 10명이 들어도 진심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소극장 노래 때 불렀던 토이의 인사를 부르겠습니다. 불러볼까요? 이제는 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가장 빛났었던 그 시간들. 우린 사랑이었을까? 우린 행복해진 걸까? 조금만 더 솔직했었다면 지금 우린 함께였을까? 내 옆에 널 지켰을까? 냉정했지만 결국엔 바보 같아. 잃어버린 시간 참 아쉬워. 지금쯤 널 만났다면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날 던질 수 있는데 그
그건 사랑이었을까? 지금 우린 정말 행복해진 걸까? 가끔씩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울림조차 내가